허경영 토요강연 1451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레벨이 올라갈 거야. 라인 나우. 대사님 수가 갖춰져야 명당이다. 물이 들어가고 산이 들어가야 좋다. 10승지지가 가장 좋은 명당인데 전 세계에서 하늘공밖에 없다. 미국은 아무리 찾아봐도 명당이 없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온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재해가 온다. 인디언을 죽이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보가 있다. 인디언은 한국인이고 동이족이다. 한국인은 베링해를 넘어가서 아메리카로 넘어간 것이다. 인디언들에게 몽고반점이 있다. 몽고인도 같은 민족이다. 알래스카인들도 구들장 같은 것이 있다. 아시아의 황인종이 과거의 세계를 다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이후에 백인들이 세계를 지배했다. 복수전이 서로 벌어진 것이다. 항상 밀물이 오고 썰물이 온다. 근데 그 작용이 없는 곳이 십승지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주변에 물이 없다. 풍수가 영이다. 물을 얻기 힘들다. 그쪽 중동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삭막하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먹는 민족은 위암이 걸리기 쉽다. 침이 섞여서 위로 음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국물만 들어가니까 위에 소화가 안 된다. 근데 포크를 쓰면 침이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는 괜찮지만 대장이 안 좋다. 마른 밥을 먹어야 건강에는 좋다. 밥을 먹을 때는 물이 중요하지 않다. 국물을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수명에는 좋다.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십승지다. 이스라엘 땅은 동굴만 있지 물이 없다. 바람은 피할 수 있지만 목이 마르다. 요즘 아이들이 먹는 것은 몸에 안 좋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을 먹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건강을 빼앗고 있다. 자살률도 높다. 정말 걱정이다. 허경영은 30년 전부터 항상 국민만을 위해서 공약을 내놓았다. 예사 공약이 아니다. 전부 허경영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다. 한반도에 신인이 오기로 예정되어 있다. 확정된 것이다. 그자가 허경영이다. 그는 통일장을 가지고 왔다. 예전에는 여자를 볼 때 말이 많은지 말수가 적은지를 본다. 입으로 방정을 떨면 점수가 떨어진다. 먼저 미소를 보여야 한다. 미소를 싹 지으면 전부 넘어간다. 한반도에 십승지가 있다. 하늘궁에는 광천수가 무한대로 나온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물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다. 하늘궁 땅은 예정된 땅이다. 확정된 땅이다. 이것을 알아놔야 한다. 여기가 십승지지가 아니었으면 광천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생명의 물만이 아니라 영혼의 물도 주는 것이다. 허경영 신인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 유튜브를 보면 된다. 물이 막 들어온다. 우리 몸에 광천수가 들어가면 몸이 다 바뀐다. 몸의 70% 광천수로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슬슬 몸이 달라진다.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연단은 소망을 만들고 소망은 성공을 만든다. 성공은 결국 천국을 만든다. 이 세상에 천국이 없으면 성공은 반쪽짜리다. 인간의 사망은 1초면 끝난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는 영원하다. 우리는 사후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사후에 백궁에 가려면 십승지에 와야 한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다. 앞으로 전 세계인이 하늘궁을 향해서 절을 하는 때가 온다. 코로나 때 우리는 인내를 했다. 그리고 안티들에 의한 공격에 연단을 했다. 그 이후에야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본궁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계명산의 의미는 밝음을 연다는 뜻이다. 광천수의 물줄기는 계명산에서 나온다. 물을 먹으면 세포에 불이 켜진다. 세포가 밝아진다. 고령산은 최고의 산이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신, 영이 있는 산이란 뜻이다. 그곳이 바로 하늘궁이자 허경영이다. 수리산은 모든 이치를 깨닫는 산이란 뜻이다. 계명산, 고령산, 수리산은 아주 특이하단 것을 알아야 한다. 십승지는 천기누설을 하면 안 된다. 주인이 아닌 자들이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천기를 누설하면 천기누설죄를 짓는 것이다. 하늘의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십승지는 하늘궁이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가 승리를 해서 다시 오는 자리가 십승지다. 십승지의 뜻은 열 군데의 장소가 아니다. 진정한 십승지는 하늘궁뿐이다. 평생일지는 부부 인연을 보는 것이다. 부부 인연은 이미 전생에 정해져 있다.
현생에서 인연이 된 것이 아니다. 하루도 하루의 일진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승부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그것을 알면 승부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백궁천국에 가는 것이 이미 정해져서 왔다. 부부 인연도 전생에서 정해졌다. 현생에서 꼬신 것이 아니다. 하늘궁과 십승지, 신인과 통일장, 그리고 세계통일. 이것을 위해서 허경영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예정론, 확정론, 숙명론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 절대로 헛짓하지 마라. 이미 신인은 성공에 있는 것이다. 인간들의 의지로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광천수가 나오지 않는다. 광천수는 이미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